최근 연예인 등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사례는 은폐하기 쉬워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부산 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 투약한 외국인 42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입니다. 클럽과 노래방 등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마약 환각 파티가 벌어진 현장, 화장실 등 곳곳에 숨은 외국인들이 줄줄이 붙잡힙니다. 부산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부산과 대구, 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단속을 벌여 총 4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흔히 엑스터시로 불리는 합성 마약과 케타민이 발견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외국인 28명은 SNS를 이용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파티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판매 수익을 챙긴 겁니다.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마약을 하면 소문이 나지만은 일부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노래방이라든지 클럽에서 출입하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마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통해서 아니고는 마약을 투약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되지 않아서 은폐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 A씨 등 3명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해외 특송으로 마약류를 공급받아 SNS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검거된 외국인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된 경로를 추적하고 밀수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